자, 녹화 시작하겠습니다. 자, 녹화를 시작하고요. 자, 여러분들 오늘 5월 27일 월요일 GM마이크의 퀴즈 이벤트 다음 여름 쇼케이스가 이제는 인게임에서 볼 수 있게 나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인게임 볼 수 있는 공간으로 들어왔는데 모든 유저들이 다 만날 수 있는 근데 방은 여러 개예요. 그리고 이모티콘이 저번에 스타포스 했을 때처럼 이렇게 있습니다. 자, 여러분 다 같이 하트를 눌러주세요. 하트! 지금 여기 좀 따라오신 분들 많으셔가지고 시청자분들 많이 계십니다. 네, 방 정원은 꽉 찬 것 같아. 자, 이렇게 이렇게. 자, 1분 16초 남았습니다. 그리고 왼쪽에 여러분 보시면은 새로 고침 버튼이 있습니다. 요걸 누르면 새로 고침을 하면 영상이 멈추거나 정상적으로 보이지 않을 수 있어요. 새로 고침할까요? 이렇게 문구도 뜨기도 합니다. 자, 이제 곧 시작을 하는데 우리 지금 방송 보시는 분들 가운데 있는 저 화면 이미지는 제가 임의적으로 띄워놓은 거라 아무것도 안 나오는 게 정상이세요. 자, 임의적으로 그냥 좀 대기시간 띄워놓은 겁니다.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잠시만요. 영상 녹화 시작하니까 목소리 왜 이렇게 착해졌나요? 뭔 소리세요? 저는 항상 착한데. 눈키리님 별풍선 10개. 야, 이게 근데 인게임에서 과연 잘 나올까? 종료합니다. 와, 오늘이 여러분 특별한 만큼 이제 인게임에서 쇼케이스 리허설을 하는 만큼 메이플 소리 최초 시도거든요. 게임 내에서 영상 띄우는 거. 요거 인게임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로 보면은 좀 영상이 좀 크긴 하지만 게임 내에서 볼게요. 오! 히어! 사운드를 키겠습니다. 야! 야, 이렇게 뜨네? 풍선 10개 감사합니다. 항일동대. 와, 쇼케이스를 게임 내에서 봅니다. 혀! 야, 화질 괜찮은데요? 아, 전자는 끌게요. 오늘은 요거 테스트하는 날이에요. 여름 쇼케이스를 요렇게 게임 내에서 해보고자 테스트하는 거고요. 이번 여름 쇼케이스는 오프라인이 없고 온라인만 진행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메이플스토리 유저들이 게임 내에서도 이렇게 와서 들어와서 볼 수 있게끔 시청자분들과 소통하면서 유저들과 소통하면서 볼 수 있게 만들어 놨고요. 쇼케이스 언제 시작인지 모르겠어요. 보통 티저부터 나오지 않나? 시작했는데 안 나오는 거야? 새로 고쳐 해볼게요. 뭐야? 뭐야? 저 안 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방금 이제 영상이 하나 짧게 나왔었죠. 네, 영상에서 나온 것처럼 올 여름 저희가 진행할 쇼케이스의 타이틀은 마일스톤입니다. 마일스톤? 네. 마일스톤. 네, 여기 나오고 있습니다. 마일스톤. 이정표라는 뜻이죠. 여기 아이 보면은 이렇게 방향을 가르치는 소리 키워주세요. 제 마이크 화살표 모양도 있는데 이게 이제 어떤 의미인지 에 대해서는 오늘 이 자리에서 뭔가 다 말씀드리진 않을 건데 쇼케이스를 아마 보시면 이런 의미에서 이 마일스톤이라는 이름으로 이번 쇼케이스 제목을 정했구나 라고 충분히 네,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일스톤 6월 8일 이게 사실 지난번 저희 업데이트 때 저희 맵마크라고 부르는데 저희 그 미니맵 좌측 상단에 뜨는 조그만한 아이콘 있잖아요. 거기에 이미 사실 마일스톤이 유출이 한번 됐었죠. 네, 이게 저희가 의도치 않게 또 한번 유출이 한번 됐었는데 유출이라고 표현하면 좀 그렇고 제가 실수로 잘못 넣은 거죠. 네, 잘못 넣었는데 그걸 보신 용사님들이 이게 뭐지? 하시는 그런 반응들을 많이 보여주셨던 것 같습니다. 네, 뭔가 이건 개발자들이 쓰는 용어 같은 거라서 저거는 뭐 쇼케이스 이름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던 분들이
일부 계셨던 것 같은데 쇼케이스 이름 맞고요. 왜 난 처음 보지? 아 처음에 이거 사실 이름 정할 때도 많은 분들이 이거 너무 좀 감정이 없는 좀 너무 개발자스러운 네이밍 아닌가요? 뭐 이런 말씀해 주셨던 분들도 있는데 저희가 구성한 이 쇼케이스의 내용들을 찬찬히 보면 방식과 내용들을 보면 결국에는 이것보다 더 잘 어울리는 단어를 좀 찾기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에는 이 마일스톤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쇼케이스를 준비했고 나와 있는 것처럼 6월 8일입니다. 6월 8일 토요일 오후 4시에 메이플 스퀘어 저희 게임에 지금 1.2만 분 들어와 계시다고 하는데 1.2만 분의 용사님들이 들어와 있는데 그때는 조금 더 많은 분들이 함께 하시겠죠? 시청자수 맨날 용사님들과 함께 우리 메이플 스토리에 있는 메이플 스퀘어에서 용사님들을 찾아뵐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때 본격적인 쇼케이스를 하려고 하고요. 오늘은 이 쇼케이스에서 저희가 진행을 위해서 원하는 쇼케이스 진행을 위해서 좀 테스트를 네, 진행하려고 이렇게 방송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마일스톤이라는 이름이 어떤 의미인지에 대해서는 저희 다가오는 6월 8일 업데이트 쇼케이스에서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번 쇼케이스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좀 짧게 한번 말씀을 드려보려고 하는데요. 우선은 지금 저희 메이플 스토리에 메이플 스퀘어에 와 계신 용사님들 한번 보여주실 수 있을까요? 이렇게 진행되는 네, 지금 나오고 있는데 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가 이제 저희 스카니아 일체일 거예요. 네, 용사님 한번 손 한번 흔들어 주시겠어요? 네, 스카니아 일체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네, 지금 네 저렇게 이모티콘으로 이렇게 소통을 할 수 있는 그런 걸 만든. 네, 이게 보시는 것처럼 이게 지금 아마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여기 제가 없어요. 송출 환경에 따라서 한 10초 정도? 10에서 한 15초 정도 이 싱크를 맞추는 시간이 좀 걸리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보려고 이번에 테스트를 한번 준비를 했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쇼케이스는 지난 메이플 스토리 나우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온라인과 그리고 인게임을 동시에 이렇게 진행을 하는 형태로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곳에 들어오실 수 있는지는 아까 짧게 나왔었는데 혹시 다시 한번 보여주실 수 있을까요? 네, 지금 조금 시간이 걸리고 있는데 그러니까 저희 메이플 스토리 주요 마을에 있는 네, 나왔습니다. 주요 마을에 있는 운영자 NPC와 대화를 하셔서 메이플 스퀘어 입장 선택지를 누르시면 이렇게 메이플 스퀘어로 입장을 하실 수 있고요. 입장을 하시면 저 화면 중앙에 보이면 저 마일스톤이라는 저 화면이 있죠. 저 화면이 저희 이제 온라인에서 진행되는 쇼케이스와 이렇게 싱크를 맞춰가면서 함께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일단은 101레벨 이상 용사님들만 입장하실 수 있고요. 네, 그새 꽤 많은 분들이 또 더 추가로 들어가 주셨네요. 지금 방송을 한 15,000분 정도 봐주고 계시는데 게임에는 지금 한 1.2만 명 정도 들어가 있다고 하시네요. 혹시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 있으시면 지금도 바로 입장하실 수 있으니까요. 인게임에 들어가셔서 주요 마을에 있는 NPC들 이번에 그 편의성 개편도 함께 진행을 해서 이제 빠른 이동으로도 들어갈 수 있는 그곳으로 여기 입장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용사님 이제 입장하시는데 조금 더 시간이 걸리니까 한번 그 막간을 이용해서 이런 쇼케이스를 어떻게 생각하게 되는지 왜 하는지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이제 지난 나우에서 제가 어떻게 하면은 조금 더 많은 용사님들과 함께 이 쇼케이스라는 것을 그러니까 이벤트처럼 좀 재미있는 추억으로 남으면서 볼 수 있을까 이렇게 고민을 좀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마음 같아서는 지금 메이플 스토리를 이렇게 재미있게 즐겨주고 계신 용사님들이 우리 메이플 스토리에 있어서 정말 정말 중요하고 또 감사한 분들이기 때문에 진짜 마음 같아서는 정말 다 같이 모여서 하고 싶은데 오프라인 행사는 그렇게 하는 것이 좀 어렵잖아요. 지난번에 저희가 좀 크게 한다고 했던 게 이제
잠실 올림픽 공원에 있는 저희 경기장에서 했던 것들도 한 2,000분 정도의 분들만 실제로 모실 수가 있었어요. 근데 지금 우리 네, 게임에서 함께 하고 계신 분들이 1.3만 명, 4만 명 가까이 되어 가고 있는데 그 정도인 것처럼 지금 이렇게 쇼케이스가 아닌 테스트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은 분들이 와주시는데 실제 쇼케이스 때는 아마 더 많은 분들이 함께 하시겠죠. 그래서 아, 그 많은 분들과 함께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어떻게 할 수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결국에 저희 메이플 스토리를 즐겨주시는 용사님들이 가장 많은 곳은 이 게임이다 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게임 속에서 우리 용사님들께 뭐 별건 아닐 수 있습니다. 사실 이게 하다 보면 그냥 저희의 어떤 재미있는 그런 추억들을 만들기 위한 여러 가지 노력들이라서 뭔가 실질적인 보상이나 이런 측면에서 강도가 그렇게 세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곳에서 함께 한다라는 그 경험 자체가 굉장히 좀 귀하다 생각하고요. 그래서 용사님들과 어떻게 하면 한 분이라도 더 많은 분들께 이 쇼케이스라고 하는 행사가 좀 의미 있는 그런 추억이 될 수 있을까 고민을 한 결과가 지금 이런 저희 내부적으로 이제 메타버스 쇼케이스라고 쉽게 지칭하고 있는데 지난 나우에서 제가 뭐 메타버스가 별 거냐 이런 게 메타버스지 이렇게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감사하게도 이제 일부 용사님들께서 그런 부분들을 공감을 해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한번 기능을 테스트를 오늘 잘 해서 저희 6월 8일 날 쇼케이스 할 때도 버그 없이 용사님들과 함께 재미있는 추억 만들면서 쇼케이스 잘 한번 준비해 보겠습니다. 물론 쇼케이스 내용도 굉장히 충실하게 준비하려고 노력 많이 하고 있고 뭐 사실 대부분 이미 다 준비가 됐죠. 그래서 저도 빨리 이 6월 8일이 다가와서 용사님들께 우리가 왜 마일스톤이라고 이름을 지었는지부터 시작해서 준비한 내용들을 선보이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습니다. 그래서 그날 우리의 추억이 버그로 약간 얼룩지면 안 되잖아요. 그걸 위해서 오늘 이렇게 많은 분들과 한번 테스트를 해보려고 하는 거니까요. 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용사님들 오늘 하시다가 좀 이상한 부분들이 있거나 이런 부분들은 좀 오류인 것 같아 싶은 것들 있으시면 편하게 말씀을 해주세요. 편하게 말씀을 해주시고 제보를 해주시면 저희가 그걸 잘 듣고 6월 8일 전까지 최대한 고쳐서 용사님들께 버그 없는 그런 경험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이렇게 100분, 이게 한 맵당 지금 최대 100분까지 모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100분까지 모일 수 있어서 이렇게 모여있을 때 어떤 그림일지에 대해서 저희가 내부적으로 생각은 해봤는데 저희가 100명을 이렇게 모여둘 수가 없으니까 어떤 그림일지 궁금했는데 딱 제가 생각했던 그런 이렇게 복작복작하면서도 그래도 누가 누군지 다 잘 식별할 수 있는 그 정도 수준의 이렇게 분배가 잘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네 이번에 나온 우리 일루전 링 착용해주고 계신 용사님들도 많이 보이시고요. 네 이거거든 해주고 계신 분들 하트 해주시는 분들 다 잘 보이네요. 네 닉네임들도 상당히 잘 보입니다. 네 댕댕이 오삼님도 보이고요. 네 이번 용사님들 진짜 이 일루전 링을 가지고 너무 재미있게 놀아주시고 이걸 가지고 저희도 이제 물론 이제 테스트 과정에서 다 알고 있었던 거지만 뭐 이렇게 레지스탕스 계열 직업들이 일루전 링을 착용하고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행동들 이런 것들을 하면서 되게 재미있게 즐겨주시는 모습 보면서 진짜 굉장히 뿌듯했습니다. 저도 굉장히 뿌듯했고 이거를 개발한 모든 기획 개발자 아티스트 분들도 다들 굉장히 뿌듯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작다면 작은 변화 하나에도 이렇게 재미있게 즐겨주시는 용사님들께 어떻게 하면 저희가 더 큰 재미를 드릴 수 있을지 이렇게 한 번 더 고민할 수 있는 네, 그런 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루전링 사랑해 주셔서 너무 고맙고요. 저희 용사님들께서 보내주시는 그런 칭찬들이 저희로 하여금 계속 일을 할 수 있는 원동력을 주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진짜 별거 아닌 테스트인데요. 그래서 너무 많은 분들이 모여주셔서 좀 더 죄송하긴 한데 네, 테스트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이렇게 말을 좀 길게 하면서 1.6만 분 정도 들어와 계신 것 같네요. 네, 1.6만 분 정도 들어와 계신 것 같으니까
그러면은 한번 본격적으로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아, 요거 사실 진행에 앞서서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지금 들어와 계신 분들은 이제 경험치를 아무것도 못 얻으시는데요. 원래는 여기에 들어오시면은 저희 이벤트 당일날은 경험치를 드릴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저희 잠수맵이라고 하죠. 저희 뭐 무등수련장 같은 것처럼 지금 우리 저기 빅토리아컵 종이 비행기처럼 잠수에 있으면 경험치를 드릴 건데, 이거를 뭔가 그냥 일반적인 이벤트에서 제공하던 그 정도 수준이 아니라, 이제 용사님들이 원래 통상 저희 쇼케이스 하면 많은 분들이 온라인으로 보시면서 재획하시면서 같이 이렇게 병행해서 보시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이번에는 용사님들이 여기에 와 계셔야 되는 것도 있으니까, 그런 어떤 경손실이 발생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그걸 보존해 드리고자 굉장히 많은 양의 경험치를 드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원래 사실 오늘도 그것을 드릴 예정이었는데 벌써 버그가 발견이 되어서 그 부분이 저희가 원래 계획했던 대로 좀 진행이 되기 어려운 점, 네, 미리 양해 부탁드립니다. 어쨌든 6월 8일 당일날은 용사님도 여기 와 계셔도 경손실 나지 않게 저희가 숫자 잘 계산해서 여러 가지 경험치 도핑 잘 적용하고 있는 상태에서의 경험치를 기준으로 각 레벨별로 잠수 경험치를 드릴 예정이니까요. 그날 잊지 말고 꼭 들어와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들 우리 스카니아 1체에 계신 분들이 이렇게 도잉으로 뭔가 도배를 하고 계신데요. 네, 바로 이런 겁니다. 저희 쇼케이스 할 때도 이렇게 해주시면은 아마 요 화면이, 미리 좀 티징 해도 되나? 요 화면이 굉장히 많이 보일 거예요. 네, 뭐, 뭐 좀, 네, 뭔가, 네, 방송하시는 분들이, 아, 얘기 그만해라, 이제 싶은 그런 아마 생각을 하고 계실 텐데, 어쨌든, 용사님들이 보내주시는 이런 리액션들이, 화면을 가득 채울 거고, 저는 이게 결국에 우리가 함께 했던 즐거운 순간들에 대한 추억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도잉 하는데, 도잉 말고 한번, 극으로 한번 도배 한번 해봐 주시겠어요? 극으로? 극으로 한번 도배해 주시는 모습도 한번 보고 싶네요. 이렇게 말씀드렸을 때 얼마나 반응이 걸리는지. 이렇게 말하면 극성비 줘야지. 뭐 이거 안 주면 큰일 납니다. 그러니까 이게 한, 느낌상 한 5에서 10초 정도 걸리는 것 같습니다. 네. 요 정도 템포의 갭이 있다는 거, 네, 잘 알겠습니다. 아, 테스트 잘해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네, 그러면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저희가 퀴즈를 좀 해볼 거예요. 퀴즈를, 이제 주관식 퀴즈 또 있고, 그 다음에 OX 퀴즈 또 할 겁니다. OX? 두 종류의 퀴즈를 할 거고, 저기 우측 상단에 보시면은 마이크라는 NPC가 있습니다. MC 마이크라는 NPC가 있는데, 저 NPC에게 이제 말을 걸어서 주관식 퀴즈 같은 경우에는 정답을 입력을 하실 수가 있어요. 정답을 입력하면, 입력하고 나서 보상을 즉시 수령하실 수도 있습니다. 주관식 같은 경우에는 1분 정도의 그 입력 대기 시간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1분 안에 입력하시고 보상도 즉시 수령하실 수 있고요. OX 퀴즈 같은 경우에도 이제 OX 퀴즈 끝나고 나서 조 NPC, 마이크 NPC에게 말을 걸어서 보상을 받거나, 아니면 나가서 우리 운영자 NPC에게 마찬가지로 보상을 받으실 수 있게 그렇게 설계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퀴즈는, 오늘은 이제 임시 퀴즈이기 때문에 저희 6월 2일 일요일 23시 59분까지 보상을 받아가실 수 있게 이렇게 설계를 해두었습니다. 그래서 잘 진행하시고 보상도 잘 받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그 보상은 저희 VIP 버프 선택권입니다. 근데 본섭에서 할 때는 요건 아니고요. 오늘은 테스트이기 때문에 맞춘 정답 하나당 VIP 버프 선택권 이렇게 하나씩 드릴 예정입니다. 아니, 유저들 테스트하러 그래서, 지금 시간을 소비하고 네. 왔는데 VIP 선택권? 일단 그걸로 진행하려고 하고, 이제 시작하기 전에 우리 지금 이 지연되는 요 시간이 있다는 점 아까 말씀드렸죠.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양해 부탁드리고요. 근데 이게 사실 저도 지금, 그러니까 실제 게임 화면을 보면서 말을 하는 거기 때문에 해라, 빨리. 뭔가 퀴즈의 진행이라거나 나중에 실제 온라인 쇼케이스를 진행할 때 화면에서 나오고 있는 상황과 물음표 등하자, 게임 화면에서 나오고 있는 상황이 일치되지 않는 그런 경우는 없을 거예요. 근데 이제 뭔가 방송에서 뭐라고 이야기한 상황이 이미 게임에서는 약간 10초 전에 있었던 일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조금 양해를 부탁드리고, 다음번에 또 혹시 이번 쇼케이스 같은 경우를 할 수 있다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꼭 저희가 좀 근본적인 해결책을 한번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퀴즈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맞출 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주관식 퀴즈는 MC 마이크에게 말을 걸어서 정답을 맞추실 수 있고 1분 이내에 입력을 하셔야 되고 OX 퀴즈 같은 경우에는 30초. 30초 안에 왼쪽에 O가 생기건 O, 오른쪽에 X가 생길 거예요. 그거를 이제 기준을 맞춰서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되는 거니까 네, 그러면 본격적으로 한번 테스트 진행해 보겠습니다. 먼저 그럼 첫 번째 퀴즈 보여주세요. 네, 첫 번째 퀴즈입니다. 메이플스토리 공식 홈페이지에서 매일 풍성한 3,000개의 선물에 도전할 수 있고 원하는 경품에 응모할 수 있는 이벤트는 빅토리아 컵 땡땡땡땡입니다. 네, 다섯 글자인데요. 네, 뭐였지 이거? 오늘도 이제 지금 진행하고 있는 이벤트죠. 기프트샵. 네, 많은 용사님들께서 기프티콘은 이제 즉시 당첨할 수 있는 그런 보상 받아보고 있습니다. 응모해서 받아갈 수 있는 그런 보상. 아니 근데 VIP 선택권 쉬워야? 지금 진행되고 있죠. 요거 이제 지난 메이플스토리가 21주년 나오고 처음 하면서 어떻게 하면 지금 우리 메이플스토리를 즐기고 계신 우리 용사님들께 무엇 하나라도 좀 더 챙겨드릴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 그것에 대한 어떤 해답 중 하나로 이런 이벤트를 기획해봤다 이렇게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이벤트 끝나서 계속 못 끊고 메이플스토리 그래, 즐기고 계신 분들은 너무 쉬운 이벤트죠. 그래서 네, 방금 카운트다운이 5, 4, 3, 2, 1, 0이 지나갔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요 안에 맞춰주셔야 돼요. 보상 실화야? 네, 정답은 빅기프트샵입니다. 빅기프트샵. 그래서 요게 있었고요. 방금 저기 유튜브 고정 댓글이 하나가 있습니다. 유튜브 고정 댓글이 있는데 거기 가시면은 선착순 2,500분께 랜덤하게 기프티콘을 발송해주는 이벤트를 또 추가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요거는 지난번 방송에서 저희가 선착순으로 이렇게 응모하는 이벤트를 진행을 했었잖아요. 근데 그때 진짜 시작하자마자 그냥 눈 깜짝할 사이에 그 2,500분이 다 찼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 우리 이게 너무 좀 용사님들의 참여를 너무 우습게 봤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오늘 이벤트 오늘 사실 이벤트 아니고 오늘 테스트입니다. 오늘 테스트긴 하지만 테스트에서도 좀 용사님들께 뭐라도 하나 더 챙겨드릴 수 없을까라는 생각에 지금 저기 고정 댓글에 링크 있으니까요. 그거 참여하셔서 OX 퀴즈 꼭 더 받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잘해보자. 그래서 어떤 용사님들께서 이제 뭐 메로나나 바나나 맛 우유나 라면 이런 거 이제 받아갔다 하면서 이렇게 인증샷 보여주시는 분들 종종 봤는데 네. 게임 즐기면서 저도 뭔가 게임하면서 게임으로부터 실제 선물을 받아본 기억이 딱 한 번 있는 것 같아요. 딱 한 번. 옛날에 어떤 모 게임에서 2002년도 월드컵 이벤트였는데 그때 뭔가 근데 여러분 저는 승패를 맞추는 그런 거를 사냥만에서 편의점 선물을 하나 받았던 주는 거 되게 있습니다.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때 그 기억이 굉장히 좋게 남았었거든요. 그래서 솔직히 큰 거 이벤트는 선생님들께도 뭐 작은 거지만 뭐라도 하나 이렇게 받아갔다라는 경험이 그래도 뭐 게임을 즐기는 데서 저도 원동력이 되는 거를 느껴봤기 때문에 선생님들께도 그런 경험을 한번 공유해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도로 이렇게 진행이 되는 거고 근데 오늘 거라고, 네, 이거 퀴즈 되겠습니다. 보상은 좀 섭섭한데? 트래픽 터졌어요 라고 말씀하시는데 혹시 지금 게임에서 뭔가 진행이 정상적으로 안 되거나 섭섭하네. 그런 분들이 있나요? 구글 폼 이벤트가 터졌습니다 라고 하네요. 그러니까 이게 바로 이제 저희가 테스트가 필요한 바로 그 이유입니다. 네, 저희가 이렇게 해보니까 그러니까요. 지금 한 유튜브는 18,000분 정도 보고 계시고 인게임에 2만 분 정도 들어가 계시다고 하는데 우리 구글 폼이 이렇게 커버할 수 있는 한계가 요 정도구나 라는 거를 이렇게 테스트를 해보는 겁니다. 네, 저희가 항상 저는 이런 실험적인 시도들에는 이런 리스크가 따른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런 리스크가 따르기 때문에 이런 테스트가 필요한 거고 전광판 안 나온다고 하시는데 전광판 안 나오시는 분들 저기 화면 기준으로 좌측 끝에 보시면 새로 고침 버튼 하나 있습니다. 새로 고침 버튼 그거 한번 클릭 한번 해봐 주시겠어요? 그거 클릭하면은 그 전광판이 리프레시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화면에서는 퀴즈 해가지고 MC 마이크에게 정답을 입력해 주세요 라고 하는 화면이 나오고 있어야 정상입니다. 얘들아, 만약에 클릭하면 돼. 새로 고침에도 안 나오면 뭔가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은
내용을 잘 한번 리포팅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말이 좀 길었고요. 네. 바로 이어서 두 번째 주관식 퀴즈 한번 해보겠습니다. 해도 안 돼요, 해도 안 돼요라고 합니다. 네, 괜찮아 없어요 하는데 지금 두 번째 퀴즈 나가고 있습니다. 다람쥐, 얘들아. 넥슨 재단과 보건복지부 서울대학교 병원이 협력하여 만든 소아 청소년 환자를 위한 돈돌이 돈돌이 장기 의료 보호 돌봄 센터의 이름은 땡땡땡하우스입니다.입니다. 땡땡땡 세 글자를 맞춰 드리는 건데요. 요거는 저희 이제 지난 메이플 스토리 나오에서 마지막 즈음에 한번 말씀드렸던 내용이죠. 공사님들께서 보내주신 그 소중한 한국조폐공사와 이제 협업을 해서 만든 그 20주년 기념주화의 판매 수익의 일부를 저희가 서울대학교 병원과 협력하여 만든 이곳 이 센터에 기증을 하고 왔습니다. 이벤트 보상이 진짜 별로긴 해. 그것에 대해서 용사님들께 이 치료 센터가 어떤 곳인지 우리 현재 대한민국 의료 상황에서 얼마나 중요한 곳인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서 감사의 인사를 드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방금 카운트가 끝났고요. 정답은 도토리입니다. 도토리. 도토리 하우스가 정답이었습니다. 어떻게 지금도 아직도 화면이 갱신이 안 됐을까요? 이렇게 한번 뭔가 바뀐 건데 그래도 화면이 갱신이 안 된 거라면 뭔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문제면은 그런 부분들을 좀 말씀을 해주시면은 좋겠습니다. 다른 서버 모니터링 안 하나요? 하는데 다른 서버도 다 지금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다른 서버도 다 모니터링하고 있고 지금 그냥 저 유튜브 화면에 나오고 있는 게 그냥 스카니아 1채입니다. 그냥 그래서 그런 거고 여러분들, 다른 채널들도 몇 분의 영상님들이 어떻게 나오고 있는지 다 보고 있습니다. 마지막 문제 때는 화면이 안 나오고 있다. 말씀해주신 분들이 그 많은데 일부러 지금 존도 안 해. 일부러 잘 분석해서 일부러 이 성품 안 좋은 척. 아야 기다려 기다려. 어쨌든 두 번째 퀴즈의 정답은 도토리였고요. 도토리 하우스의 용사님들께서 보내주신 맞네, 맞네. 빌드업이네. 성금 잘 전달됐고 금백갈라고. 그 지난 나우에서 우리 댓글로 이제 응원해주는 이벤트도 진행했었잖아요. 그래서 한 천 분 정도 되는 용사님들께서 이제 응원의 메시지를 적어주셨어요. 그래서 그 적어주신 것들 제가 다 보지는 못했지만 한 수십 개는 봤고요. 정말 다들 너무 따뜻한 말씀들로 우리 환아들에게 응원을 해주셔서 너무 고마웠습니다. 그래서 그거 저희가 예쁘게 잘 정리해서 그 센터장님과 우리 도토리 하우스에 잘 전달하고 우리 용사님들께서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점 잘 말씀드리고 오겠습니다. 그래서 뭐 앞으로 저희가 또 어떤 기회가 될지 모르겠지만 정말 이런 사회적 기여 활동에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도록 네, 용사님들과 항상 함께 할 수 있도록 저희가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네, 그럼 세 번째 진행할까요? 세 번째 주관식 퀴즈 보여주세요. 지금 퀴즈를 내고 있는 NPC의 마이클. 이름은 땡땡땡입니다. 네, 땡땡땡이 들어가 알맞은 말은이라는 퀴즈입니다. 이건 뭐 거의 뭐 그 뭐랄까요? 네, 그 수련의 약간 마지막 퀴즈 같은 네. 왜 그 막 10점씩 하다가 갑자기 뭐 만점 이렇게 나오는 그런 성격의 그런 퀴즈 같네요. 정답이 다 있네요. 정답이 곳곳에 있는 퀴즈인데 이게 뭐 용사님께서 저희가 이제 온라인으로 한다. 온라인으로 하고 게임에서 병행한 옷, 메타버스 쇼케이스로 한다.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그럼 성캐는 안 오냐, 성승원 캐스터는 안 오냐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해주시더라고요. 근데 지금은 조기의 오른쪽 끝에 이제 마이크 MC만 있지만 쇼케이스 당일에는 MC 성캐도 당연히 있을 예정입니다. 그래서 게임에만 있는 게 아니라 저랑은 오프라인에서 함께 그리고 온라인 생중계에서 성승원 캐스터하고 당연히 함께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네, 방금 카운트다운이 끝났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마이크였고 게임에서는 마이크와 성캐가 그리고 온라인에서는 저와 성승원 캐스터가 함께 쇼케이스를 진행을 합니다. 우리 성승원 캐스터는 이제 메이플 스토리의 일종의 뭐랄까요 동반자 같은 분이시죠. 그래서 성승원 캐스터 없는 쇼케이스는 저도 그렇고 우리 용사님들도 그렇고 아마 좀 생각하기 어렵지 않을까 싶네요. 그래서 성승원 캐스터 당연히 함께 할 거고요. 이게 온라인에서 진행이 되는 것 뿐이지 어떤 뭐 무대를 꾸민다거나 뭔가 여러 가지 자료를 준비한다거나 내용적인 부분이라거나 이런 부분들이 결코 네, 부족하지 않게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온라인 생중계와 함께 이렇게 인게임에서 진행한다 이렇게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퀴즈의 정답은 마이크였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세 개의 주관식 퀴즈를 한번 내봤습니다.
의도적으로 굉장히 쉬운 것도 있었고 조금 예전 방송을 안 봤으면 어려울 것 같은 것들도 좀 넣어서 의도적으로 정답률을 좀 이렇게 한번 조정해보는 것도 해봤는데 어떻게 정답 맞추신 분들 다 보상 받으셨을까요? 보상 다 받으셨을까요? 아니요, 네, 혹시 못 받으셨더라도 지나가시고 나서도 나가서 이제 운영자 MBC를 통해서 네, 보상 받아가실 수 있으니까요.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네, 그럼 이렇게 해서 보상 안 들어왔어요, 안 들어왔어요 하는데 혹시 이제 앞에 1번, 2번 놓치신 분들은 나가셔서 받으셔야 되고요. 지금 3번 쪽 보상 같은 경우는 지금도 아마 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사람들이 안 들어왔어요 하는 걸 받으시면 나가서 받으실 수 있게 준비를 해두었습니다. 일단 끝나고 받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네, 세 개의 주관식 퀴즈는 이렇게 한번 진행해봤고요. 이어서 바로 OX 퀴즈 한번 진행해보겠습니다. 네, OX 퀴즈는 화면을 기준으로 왼쪽이 이제 O고요. 오른쪽이 X입니다. 그래서 OX 퀴즈가 나오면 맵에 그 이미지가 딱 보일 거예요. 그래서 그걸 맞춰서 선택을 하시면 되고요. 또 가운데 선에 애매하게 걸쳐 계시면 여러분 저 따라오세요. 애매하게 걸쳐 계시면 이미 한 장소로 랜덤하게 텔포됩니다. 남아입니다. 그러니까 남아. 애매하게 서 계시지 마시고 아마 한두 분 정도는 애매하게 한번 서 계봐 주세요. 그래야 우리 테스트가 되니까 조금은 우리 18채널에 계신 분들 자신이 생각하시는 한 번만 해주세요. 한번 가깝게 테스트를 해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바로 이어서 OX 퀴즈 해보겠습니다. OX 퀴즈는 1등 문제 진행할 거고 이건 좀 빠르게 진행하겠습니다. 첫 번째 OX 퀴즈 보여주세요. 네, 첫 번째 OX 퀴즈 나왔습니다. 줄 생겼어, 줄. 마스터 유니온 1등급의 유니온 레벨 기준은 6,000 이상이다. 6,000 이상이다. 야, 뭐지, O인지 X인지 맞춰주시면 됩니다. OX 퀴즈는 정답을 결정하시는데 30초의 시간이 있습니다. 30초. 5,500? 그래서 사실 이게 좀 더 빠르게 결정해야 이게 진짜 재밌거든요. OX 퀴즈는 사실 어 하면서 긴가민가 하면서 가는 게 재밌는데 이 레이턴시 이슈로 그러니까 동기화 아니, 저런 이슈로 건 일일이 안 해오지. 이렇게 좀 시간을 좀 야, 길게 놓습니다. 야, 5에 계신 분들 뭐야? 떨어지는 거야? 정답은 X입니다. X. 네. 마스터 유니온 1등급의 레벨 조건은 5,000이 아니라 야, 5에 계신 분들 뭐야? 5,500이 아니라 6,000 이상입니다. 5,500 이상입니다. 죄송합니다. 5,500 이상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퀴즈는 보여주세요. 빅토리아 XX 컵 초청 미니게임 중 왈숭내를 도와 파티원들과 함께 몰려온 몬스터들을 처치하는 이벤트의 이름은 호랑이 소탕 임무이다. 요거는 네, 보다시피 조금 쉽네요. 아까 앞선 것보다 좀 쉽습니다. 약간 재밌습니다. 우리 여러분들 박수 한번 확실하게 주세요. 발생했을 때 어떤 게 나올지를 좀 알 수 있겠네요. 퀴즈 난이도 너무 네. 재밌습니다. 호랑이 소탕입니다. 라는 겁니다. 5, 4, 3, 1 카운트 들어가고 있네요. 네, 그래서 정답은 X. 정답은 X입니다. 다람쥐죠, 다람쥐. 다람쥐 소탕 임무입니다. 동생들이 지금 이제 다람쥐 소탕 끝나고 카트라이더 하고 계시죠. 카트라이더 즐기고 계시는데 굉장히 어렵다. 라는 말씀 많이 해주시고 길막 IT는 씨 어딜 숨어도 보인다. 와, 생긴 거 봐라. 아, 참 저도 이제 게임을 하는 입장에서 조금 후회되는 부분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이런 또 이벤트가 우리 메이플스토리의 어떤 게임적인 다양성을 재미의 다양성을 또 탐구해가는 그런 과정의 일환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게 뭐 기술적으로 왜 이렇게 만들었는지에 대해서 뭔가 아쉬운 부분들도 분명히 있는데 좀 요런 새로운 게임들을 저희가 계속 만들어보고 좀 아쉬운 부분들을 찾아보고 그래서 그걸 또 다음번에 잘 개선하고 이런 것들이 결국에 지금 우리가 이렇게 용사님과 함께 물풍선 떨고 테스트를 하고 있는 것처럼 그런 과정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남은 기간 동안 우리 카트라이더 재밌게 즐겨주시고요. 이어지는 또 싸워라 전설의 기간에서 신캐 여건어도 재밌게 즐겨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바로 이어서 다음 퀴즈 가볼까요? 왼쪽 퀴즈 보여주세요. 오해요. 네, 수 리마스터를 기념해 진행된 수 클리어 이벤트의 이름은 검은 천국을 향해이다. O인지 X인지 골라주시면 됩니다. 이 이벤트 네, 지난 나우에서도 용사님들께 정말 감사의 인사를 드렸는데요. 네, 용사님들 덕분에 너무너무 재미있고 또 추억될 만한 그런 이벤트가 완성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용사님들께 보상도 다 드렸고 또 보상 드리는 과정에서도 또 좀 실수가 있었죠, 저희가. 네, 좀 보상을 중복해서 수령할 수 있는 그런 오류들도 있었는데. 야, 근데 OX는 어쨌든 잘 만들었다. 이벤트는 결과적으로 잘 진행이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이벤트가 잘 진행이 될 수 있었던 건 렉 없이 버그 없이 시스템 좋은데? 정말 야, 재미있게 OX... 이라고 생각합니다. 전 서버 1등을 가려라. 이런 큰 이벤트 하면 진행이 될 것 같다. 이벤트 너무 재밌게 했고
진짜 막 이렇게 문장님들과 함께하는 이벤트들 앞으로도 계속 저희가 재미있게 만들어 나가보겠습니다. 다음 퀴즈 보여주세요. 아케인 리버 지역에서는 다섯 종류의 아케인 심볼을 획득할 수 있다. 라는 퀴즈입니다. 5일까요? 7일까요? 아케인 리버. 네, 아케인 리버에서는 아케인 심볼을 획득할 수 있죠. 이제는 우리 메이플 스토리의 주 무대가 그란디스로 옮겨감에 따라 아케인 리버 지역 쪽의 이야기를 좀 되게 빠르게 좀 진행하게 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제가 꼬꼬마 시절에 우리 아케인 리버를 한참 만들던 주입자였기 때문에 아직도 제 마음속의 고향은 아케인 리버인 것 같습니다. 정답은 X입니다. 다섯 개가 아니라 여섯 가지 종류를 얻을 수 있지요. 네, 다섯 가지 종류가 아니라 여섯 가지 종류의 아케인 심볼을 얻을 수 있습니다. 와, 너무 쉬운데? 그럼 바로 이어서 다음 퀴즈 진행해 보겠습니다. 다음 퀴즈는 거울 세 개의 코어 젬스톤을 사용하여 획득할 수 있는 스킬의 이름은 스파이더 인 더 미러이다 입니다. 5일까요? X일까요? 네, 우리 위를 잡았을 때 얻는 그 코어 젬스톤이죠. 그 거울 세 개의 코어 젬스톤을 사용해서 획득할 수 있는 스킬의 이름이 무엇인지 맞추는 퀴즈입니다. O인지 X인지 요거는 네, 상당히 난이도가 좀 있죠. 그래서 O인지 X인지가 좀 말장난한 것 같은데? 정답은 X입니다. 나 X로 갔어. X. 야, 말장난한 것 같아. 여러분 미안. 네, 이거 내면서 저도 사실 한번 틀렸습니다. 더 미러가 아니고 인 미러야. 스파이더 인 미러입니다. 스파이더 인 더 미러입니다. 스파이더 인 미러, 스윈미입니다. 미안해. 요 퀴즈 우리 기획자 슬라임이 막판에 낸 퀴즈인데 디렉터님 요거 뭔지 아세요? 하고 54321 했는데 하다가 틀렸는데 문제 4개 나온 거 아니야? 형사님들께서 한 반반쯤 갈린 것 같네요. 스카니아 1체 기준으로는. 네, 그래서 더럽네. 아, 5번이야? 아, 시원하다. 아, 틀린 걸로 됐다. 살짝 화나네 이런 말씀해 주시는데 아, 실제 본선에서는 아마 이런 좀 뭐랄까요? 짜친 문제는 안 낼 거예요. 이번에는 그냥 테스트니까 한번 내봤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진정한 우리 메자랄 분들은 우습게 맞출 수 있는 그런 퀴즈였을 거라 생각합니다. 다음 퀴즈 보여주세요. 다음 퀴즈도 어떻게 보면 좀 비슷한 성격의 문제일 수 있습니다. 응축된 힘의 결정은 보스 장신구 세트에 포함된 아이템이 아니다. 응축된 힘의 결정은 보스 장신구 세트에 포함된 아이템이 아니다. 입니다. 네, 이것도 헷갈리시죠? O인지 X인지 굉장히 X야. 헷갈리는데 문장도 좀 오야. 헷갈려요, 그죠? 뭐야? 네, 그래서 정답은 O. 나 O 맞잖아, RT 네, 뒤질래 결정석이라며. 응축된 힘의 결정. RT 씨, 아는 척하냐? 응축된 힘의 결정석이 포함된 아이템의 이름입니다. 결정이 아니라 결정석입니다. 맨날 헷갈리죠? 뭔가. 네, 저희 결정과 결정석에 대해서 결정석으로 문제 나왔었어요. 헷갈리는데 오피셜한 거는 네, 결정석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이제 OX 퀴즈 진행해 보겠습니다. 마지막 OX 퀴즈 뭘까요? 이건 뭐야? 네, 메이플 스토리 사회공헌 프로젝트의 이름은 With Maple이다 입니다. 요거는 아마 실제로 모르시는 분들이 꽤 많을 것 같아요. 저희가 요거를 은근히 자주 하고 있습니다. 뭐 이번에 진행한 아니 여러분 이런 문제는 보통 오해예요. 나만 믿고 오세요. 한 맥락이라고 보시면 되고 예전에 진행했던 이런 문제는 보통 오르네. 또 사랑의 달팽이라거나 이런 사업들도 저희가 With Maple이라는 이름으로 진행하고 있는 사회공헌 프로젝트이죠. O일까요? X일까요? O 다 아시네요. 네, 맞습니다. 정답은 O입니다. O. 네, 역시 우리 메이플 스토리 용사님들은 우리 게임에 있는 것들을 당연히 다 아시네요. 제가 너무 용사님들을 과소평가했고 형님 가운데 있으면 다 맞는 걸로 처리돼요. 그래서 오, 그래? 우선 테스트는 이렇게 잘 진행이 된 것 같습니다. 진짜? 네, 테스트는 이렇게 잘 진행이 된 것 같고 가운데 메이플 씨 6초 차이 난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분들도 있고 아 텔포돼요? 인루전링 착용하면 제가 최상단으로 올라오지 않아서 아니 본인 캐릭터 찾기가 어려운 테스트 이게 끝이야? 마지막 보상 육성비 반전 없었어? 이슈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용사님들이 진짜 지금 요 짧은 끝이야? 테스트 진행하시면서 겪으신 어떤 불편함들이 있으시면은 네, 편하게 말씀. 여러분 그걸 외쳐주세요. 그래서 저희가 잘 살펴서 시위하자. 6월 8일 전까지 반드시 배고파. 고칠 수 있는 부분들은 잘 고쳐서 가겠습니다. 참고로 저기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화면 좌측에 있는 저 새로 고침 저거는 맵 오브젝트가 아니라 버튼입니다. 버튼. 그래서 화면이 뭔가 나와야 되는데 안 나오고 있거나 그런 상황이면 저거 한 번씩 눌려보세요. 그러면은 갱신이 될 겁니다. 그래서 하시는데 죄송하지만 오늘은 테스트이기 때문에
네, 오늘은 테스트이기 때문에 오늘 드릴 수 있는 보상은 많지 않습니다. 이게 납니다. 아! 죄송하고요. 지금 아마 저 극극의 의미는 지금쯤이면 이제 무언가 하나 뱉어라 이런 의미인 것 같은데 6월 8일 때 그렇게 반응해 주시면은 제가 재밌게 한번 네 우리 성승원 캐스터님과 함께 재밌게 한번 그 반응에 응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네 여기까지 이렇게 진행하면 오늘 테스트는 제가 충분히 잘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테스트 마무리하기 아쉬우니까 마지막으로 옛날에 제가 이제 드렸던 경험치 버프 있죠? 마이크 뿌리기라고 꼭 아마 불러주시던데 그거 한번 제가 시원하게 한번 뿌려드리고 시원하게 네, 극성비를 네, 뿌려줘야지 네 이렇게 테스트를 마무리하겠습니다. 마이크 뿌리기 한번 지금 현재 맵에 계신 2.4만 명의 용사님들께 마이크 시원하게 한번 써주시죠. 야 180분 동안 추가 경험치 100%야 네, 야 이거 다시 사냥해야 되겠는데 강제로 3시간짜리였어요 아마 야 오늘 사냥방송 해야 되는데 다른 모든 경험치 추가 혜택과 함께 병행될 수 있는 아 강제 제약을 시켜버리네 그냥 한번 시원하게 해드렸습니다. 씨. 네. 아 막 급격하게 막 나가시네요. 급격하게 나간대 네, 그쵸 이거 받았으니까 이제 경손실 안 나게 바로 받으러 가야죠. 네. 네 끝났으니까 나가셔도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여러분 오늘 준비해서 끝이 났습니다. 화면을 그냥 제 화면으로 바꿔주세요. 자 이 영상은 풀 버전으로 네. 올라간다는 거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이렇게 한번 테스트 잘 진행해 봤고요. 40분 정도 걸렸네요. 네 생각보다 더 되게 오래 걸렸네요. 제가 말이 좀 많았나 봅니다. 오늘 원래 한 20분 정도면 끝나지 않을까 딱 테스트만 하고 끝나면 그렇게 생각했는데 생각보다 좀 더 길게 방송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테스트에 함께 해주신 우리 약 2.5만 분 정도 되시는 용사님들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퀴즈 했던 것들은 이제 나가서도 운영자 NPC를 통해서 보상 다 받아가실 수 있게끔 준비되어 있고 실제 이제 6월 8일 쇼케이스 당일날에도 그렇게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상 혹시 못 받으셨더라도 나가서 받으실 수 있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이렇게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본캐 때 본 쇼케이스 때 입장료 몇 시부터 들어갈 수 있나요? 하셨는데 뭐 재미는 정확한 시간을 제가 지금 말씀드리긴 좀 어려운데 네. 아마 쇼케이스 시작과 거의 동시에 아마 입장 가능하거나 조금 더 먼저 입장하실 수 있는 형태로 준비해 드릴 것 같습니다. 나름 킬링 타임 됐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방송에서는 오늘 방송에서 이제 저 맵에 있어도 경험치 혜택이 없었지만 실제 본섭에서 할 때는 지금껏 경험해보지 못한 수준의 잠수 경험치를 드리면서 함께 진행을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경손실 안 나게 쇼케이스를 보면서 쇼케이스와 함께 진행되는 여러 이벤트들을 참여하면서 고생하셨습니다. 맵에 또 나오는 그런 여러 가지 저희 준비 자료라고 할까요? 이런 것들도 같이 보면서 함께 진행하는 그 쇼케이스의 경험이 네, 재미있게 저 마이크 뿌리기가 여러분들 많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요거 참 네. 다른 경험치 버프 오늘 요런 방송을 해야 되는 것처럼 준비를 위해서 정말 많은 분들이 돼요? 네, 안 하던 거 하느라 고생 많이 하고 계십니다. 뭐, 개발실 분들이 원래 잘 이 회사 밖을 벗어날 일이 잘 없잖아요. 저희 쇼케이스 할 때도 항상 저만 이제 오프라인 쇼케이스 하고 나머지 분들은 판교 사무실에 계시면서 이 동기와 작업들이나 여러 가지 황희님 카트라이더 하러 갔는데 경포 사라졌어요. 항상 말미에 제가 감사의 그리고 카트하면 경포 사라진대요. 조심하세요. 이번에는 우리 개발분들도 이 방송의 진행에 맞춰서 여러 가지 뭐 화면을 전환한다거나 퀴즈를 낸다거나 이런 처리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함께 출장 갑니다. 함께 출장 가셔가지고 꽤 멀리 떨어진 곳인데 그렇게 진행을 하고 어쨌든 이래저래 새롭게 한번 시도해보고 있어요. 그래서 근데 저는 이런 게 마치 그 백조가 이제 물 위를 우아하게 떠다니는 것 같지만 200맵 다시 들어가도 버프 사라진다고 하네요. 빨빨거리면서 이렇게 자신의 우아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것처럼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뭔가 재미있고 의미 있는 시도를 하기 위해선 이런 수고로움이 네,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용사님들께서 우리의 그런 수고로움을 다 잘 알아주실 거다. 그러니까 우리 조금만 더 고생하고 조금만 더 우리의 시도들이 더 재미있을 수 있도록 노력해보자 라는 말로 항상 우리 개발진분들을 독려해드리곤 합니다. 그래서 이 방송 보고 계시는 용사님들도 네 너무 감사드리고요. 지금 함께하고 있는 우리 개발팀분들도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 다 같이 6월 8일 쇼케이스를
야, 쇼케이스가 진짜 빠르다. 아, 6월 8일. 즐거워할 수 있는 그런 추억이 될 수 있도록 함께 다음 주 토요일이야. 좋겠습니다. 저도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오늘 방송은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은 원래 테스트 방송이어서 네, 더 짧았어야 되는데 제가 말이 길었네요. 네, 그래서 영상들 6월 8일입니다. 6월 8일 오후 4시. 오후 4시. 8일 오후 4시에 성승원 캐스터와 함께 6월 8일 날 낮 12시부터 방송하겠습니다. 여러분 많이 찾아와 주시고요. 그래서 재밌는 오늘 발견한 많은 버그들 잘 고쳐서 올 거고 선물도 풍성하게 준비해 오겠습니다. 그때까지 건강하시고요. 다들 그때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녹화를 종료합니다.